이제 베토벤입니다. 원래 이게 뭐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피아니스트로서라기보다는 작곡가로서 알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곡의 완성은 아까랑 좀 8년 정도 차이가 한 10년 정도라 보시면 한 1808년에 완성을 했는데 연주는 겨울에 된 거야. 초연이 1808 왜 이게 중요하냐면 12월 22일 그 전에 아카데미 협회 음악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음악회예요. 그러니까 좀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귀족들만 들어가고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음악회야. 여기서 베토벤이 자신의 곡만 주로 베토벤의 곡들 중심으로 연주가 됐었는데 굉장히 재미를 본 거지.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걸 이제 연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한 거예요. 청중들을 고려하지 않고 겨울이었잖아요. 뭐 난방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래요. 이게 게겔슈타프트라 그래서 게겔슈타프트 데어 리파베라 그래요. 리파베 콘체르트인데 이게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아마추어 협회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의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주자들도 다 아마추어인데 대단한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개방되지 않는 그런 음악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베토벤이 이제 이 자기 뭐랄까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연주회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진. 그리고 아무리 지아무리 길고 나는 베토벤이라도 사람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못 듣는 거 여러분 내 속삭이듯이 얘기할게요. 이 당시 베토벤이 청각장애만 온 게 아니라 손가락에 염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의사가 절단까지 고려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쳤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전문가나 베토벤 학자들 아니면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걸 살짝 귀뜸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토벤은 그 유명한 그 합창 환상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아주 짧은 피아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본인이 연주해. 그러니까 연주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회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열린 아카데미는 앞전 그 아카데미 음악회보다 형편없이 망해버린 거야. 그 곡에 너무 길었잖아요. 너무 춥고. 그 재밌는 거는 지금 5번 교향곡은 운명이고 6번 교향곡은 우리가 아마 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다 연주해. 그것만 연주한 게 피아노 협주곡 4번도 거기서 초연을 했죠. 그다음에 거기 뭐 시장 쪽 굉장히 큰 미사 중요한 건데 거기 글로리아나 쌍투스 같은 것도 연주됐고 그 외에도 다른 곡들이 막 다 껴놓은 거야. 합창 교향곡도 마찬가지고 아니 합창 환상곡도 껴놓고 그러니까 너무 길고 지루했던 거죠. 이건 음악회 자체로선 실패한 거예요. 재밌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이 5번이라고 부르는 이 교향곡은 그때 당시 6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번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5번. 그래서 먼저 일부 처음으로 연주한 게 전원 교향곡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그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동시에 작곡되고 동시에 같은 날 초연했기 때문에 근데 후에는 바뀌어요. 5번, 6번이 바뀌지만 당시엔 하여튼 그랬다는 거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그 손가락 염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어보는 것 중에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운명이라고 붙여진 거는 사실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베토벤의 비서를 자처했던 뭐 비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쉰들러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쉰들러가 베토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입이 굉장히 좀 빨랐던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참 베토벤이 죽고 나서 1845년에 굉장히 베토벤은 귀가 나빴기 때문에 수첩이 400권이 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스케치북이나 메모장들을 남겨놨는데 그걸 전부 다 쉰들러가 입수한 거야. 그걸 그리고 팔아먹어버려요. 자신의 종신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프로시아 왕한테 팔아버려. 사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게 언제 1970년대 그러니까 최근이죠. 20세기 들어와서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범죄학 연구팀에 의해서 굉장히 낱낱이 밝혀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베토벤의 그 회화 수첩 그때 당시 청각 장애가 왔으니까 다 글로 적었었을 때 안에 그 얼마나 중요한 사료겠어요. 그 중에 3분의 1 가량을 다 없애버렸어요. 쉰들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 쉰들러가 베토벤의 전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베토벤의 그 전기 중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수첩 150 정도 남아있었다 그러거든요. 150권 정도가.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조작을 해. 가짜에 대한 그게 밝혀진 거야.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1970년도에 이렇게 그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건 외국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의 쉰들러의 기술이 베토벤의 이미지로 현재 굳어져 버렸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회자된다는 것. 그러니까 참 그게 불행한 사실인 것 같아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어가 주는 선입견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가끔 쉑자르스, 쉑자르스가 이제 운명이라는 뜻이고 미국권에서는 영어권에서도 fate 역시 운명이죠. 그런 말로 쓰이긴 한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일단 그 구조로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순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이 뭐예요? 밖에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복이나 똑같은 건데 이게 베토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확립한 건데요. 이게 후대에 낭만주의 음악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효시가 되는 그 기법,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중에 이거 잘못 쓰면 형편없는 음악이 되고 이 반복을 잘하는 건 정말 대가인데 베토벤이 순환 기법을 너무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아까 피아노는 한 대였지만 오케스트라는 어때요?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도 다른 악기들한테 선율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색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 이렇게 이용해서 사실은 이 빠바바밤이란 이 단순한 두들기는 것 같은 이 주제가 모티브가 500페이지가 넘고 약 이제 이 주제가 무려 6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토벤만이 지닌 그 설계도죠. 음악의 설계도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는 이런 음악가는 못 봤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이제 다양하게 다채롭게 써내는 작곡가들 많지만 베토벤만큼 이렇게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된 작곡가는 사실 만나기가 힘들어. 베토벤 이후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베토벤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거는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비창하고 마찬가지 그 긴장과 이완은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막바로 도입부가 없이 1주제로 시작합니다. 빠바바밤인데 보세요. 빠바바바 빠바바 이 세 개의 음은 긴장이야. 빠바바밤 이건 인장 이 페르마타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마디의 페르마타가 있는데 두 번째 이걸 미미미도 파파파레 레는 두 마디의 페르마타가 붙어 있어요. 뭐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1주제와 2주제 어떻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빰빰빰빰 이게 좀 뭔가 긴장감이 주제. 그럼 2주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좀 경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일단 불러보죠. 뭐 시작부터 솔도 자 모르시죠? 자, 죄송해요 제가. 솔도시도레랄라솔이에요. 솔도시도레랄라솔. 자, 여러분들 한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어. 그냥 빠바바밤 한 이거 말고 다다디다디다다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면 뭐라? 2주제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솔도시도레랄라솔. 어렵지 않아요. 1주제부터 국장님. 1주제 어떤 건가요? 멋있잖아. 이게 1주제입니다. 2주제. 이건 앞에. 이게 2주제예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잊어버리고 싶어도 못 잊어. 왜냐면 베토벤 너무 많이 쓰거든. 예. 솔도시도레랄라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끝. 나머지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뭐 다 연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악 같으면 가사가 있는 것 같으면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 느낌을 알겠지만 이 기악음악은 우리가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게 해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 거랍니다. 근데 가이드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잘생긴 가이드를 만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일단 한번 전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길어. 자, 피아니시모로 시작하는데 똑같아. 계속 점점 크레시엔도가 된다. 긴장했다 이완시키죠. 다시 또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계속 베토벤은 쉬게 만들지 않아. 듣는 사람들 계속 긴장 속으로 몰아가죠. 바로
자, 여기 따단 잠깐만. 여기 따따따따따 이게 혼인데. 자, 이게 바로 발전부로 가기 전에 이게 혼이 이렇게 얘기 안에 좀 자꾸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따따따따따따 이게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잠깐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멜로디 좀 특성이 있죠. 따라라디다다 이게 혼 소리야. 근데 이게 맨 처음은 혼으로 제시하지만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를 합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 따다다 따라라디다다 이게 있다는 거. 이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 자,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솔도시도 레도라솔 나오잖아. 이게 문제는 근데 계속 다양하게 막 그냥 악기들이 향연이야. 아, 너무 즐거워. 계속. 자, 이거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좀 풀어졌다가 다시 긴장. 자, 여기서 1주제 잠깐만요. 예. 사람들이 못 느껴. 베토벤 여기다 1주제를 2주제가 나가는데 위에는 서정적으로 풀어준 1주제를 딱 살짝 심어놔. 자, 1주제와 2주제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아, 정말 기가 막힌 작곡가예요. 분석을 해보면 기가 막힌데, 여튼 간에 이게 뭘까요? 1주제가 2주제가 결합하면서 다시 긴장감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베토벤도 성격이 못된 것 같아. 사람 편한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냥 이 주제가 조금 즐기고 싶은데 그냥 갑자기 또 긴장을 주는 거죠. 자,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간 거야. 얘가 모르셨죠? 반복하는 거예요. 도돌이표가 있어서. 네. 이거 똑같은 건데 조금 느낌을 다르게 연주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연주자 마음입니다. 예, 푸가 맞습니다. 역시 작곡가의 선생님. 네. 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생긴 멋진 가이드.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푸가는 뭐 멀어주고. 이거 던지듯이 이게 혼 나오잖아요. 빠빠빠 이 혼손이에요. 혼. 자, 보세요. 중요한 거. 뭔가 툭툭 던 이게 혼 목관 악기랑 현 악기가 서로 막 대조가 되는 건데 대비해요. 다양성이에요. 점점 긴장되죠. 다시. 던져 집어 던져. 다시 나오죠. 1주제가 2주제죠. 아직 클라이막스 아직 안 왔어요. 계속 발전시키는 게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1주제를 던지잖아요. 이게 마무리예요. 발전부의 마무리야. 팡팡. 그냥 극대화 드라마틱하게 막 긴장감을 막 최고조로 끌어올려요. 다시 조금씩 풀어주죠.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이게 결혼식. 예, 그렇지. 이것 때문이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여기서. 자, 잘 보세요. 해놓고, 베토벤만이 하죠.
이완 시켜 주잖아요. 솔로 아주 특이하게 오보예요. 아, 이게 갑자기 웬 잠깐만 지키. 웬 생뚱맞게 이겁니다 바로. 아무도 이거 기대하지 않은 거야. 계속 그냥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베토벤 여기다 갑자기 목관 아낀 오보에 솔로를 생뚱맞게 집어넣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다지오야 템포도 느려 터지게 갑자기 사람을 확 풀어놔. 그래놓고 이거 있잖아. 사람 긴장 풀어놓고 갑자기 또 이게 고문이지. 이 음악적인 고문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좋을 새가 없어. 이거 듣고 이거 들으면서 존다는 거는 아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 자 이제 솔로 옷 다시 듣습니다. 갑자기 다음에 긴장감이 구축이 돼요. 자 보세요. 점점 몰아치죠. 다시 풀어놔. 아주 갖고 놀아. 내가 아까 콘소리 기억하셨죠? 바순이나 따따따따따따 이게 솔도시도 내려왔어. 2주제 나오죠? 네. G 메이저입니다. 이제 밝아요. 자, 주제 선율이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 지루할 틈이 없어요, 베토벤. 점점 몰아치죠? 그 다음에 연결구가 나옵니다. 연결구 뭐죠? 후룩 지나간다 그랬죠? 재연부가 끝나는 거예요. 다 써먹은 거야 이제. 변형이죠. 계속 이거 일주일의 변형이에요. 현악기하고 묶어놓고 자꾸 죽어봤죠. 1주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건 2주제잖아요. 1주제. 자, 어떻습니까? 1주제를 마지막으로 마치 그냥 집어 던지지 던져놓고는 딱 멋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이게 존다고요 이거를? 아닙니다. 네, 예, 선생님들. 오늘 짧은 시간에 물론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정말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비창 특히 5번 교향곡의 그 중요한 테마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서 같이 감상해봤습니다. 제가 감상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물론 서영웅님 같은 고수분도 계시지만 이제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오보의 소리는 너무나 간절하네요. 맞습니다. 1주제와 2주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푸아 기법하고 역시 작곡가다우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곡가가 위대하다 그래서 자꾸 그 삶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 시간에는 당분간 작곡가의 위대성을 가끔 이제 우리가 음악 자체로만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음악가들이 당시에 속해 있던 그 시대상을 바라보거나 심리적인 내면 상태, 심지어 또는 뭐 연애 관계 같은 것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음악이 중요한 거잖아요. 음악이 위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변 신변 잡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음악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온통 도배질하는 그 신변 잡기 얘기는 잠깐 멈추고 음악을 한번 본격적으로 베토벤의 음악이든 누구의 음악이든 그러니까 그 음악 갖고 한번 풍부한 그 음악성을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그 주변 얘기들 역사적인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신변 잡기에 관한 건 2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위대성 우리가 베토벤 하는 이유는 베토벤이 사실은 그 청각 장애를 일으켜서 귀가 먹었기 때문에 뭐 인간 승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베토벤의 음악으로 인해서 그 뒷세대인 저희 같은 뒷세대인 음악가들이 기댈 수 있는 견고하고 아주 탄탄한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서 한 방향만 계속해서 바라보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음악가들이 그렇게 쉽게 근데 흉내낼 수 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베토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 이러는 거랍니다.